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애 옵션 문제를 풀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10개 출제되고요. 장애 옵션은 앞에 과목에 옵션이 있었죠? 예, 물론 이제 뭐 면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옵션 이제 대부분 안다고 보고요. 앞에 공부하셨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따셔야 되겠습니다. 예, 비단계 유형 통하기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예, 준비되셨죠? 275쪽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번은 아주 쉬운 거죠. 이제 옵션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이제 거리가 먼 것은 1번, 옵션 매도자에게 손실 위험은 제한적이면서 큰 이익 기회를 제공한다. 옵션은 이제 매수 매도할 수 있는데 큰 이익 기회, 권리 행사에서 이익을 취하고 또 포기해서 손실을 제한하는 건 매수자죠.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매수자가 손실 위험은 제한적이고 이익이 크죠. 매도자는 반대가 되고요. 2번, 예, 옵션 매수자가 대신 매도자에게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죠. 권리를 갖는 대신 이제 계약 맺을 때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맞고요. 예, 옵션은 권리 의무가 분리되어 있죠. 매수자는 권리만 갖고 매도자는 의무만. 손익 구조가 이제 비대칭적이죠. 비대칭적인 손익 구조. 여기 이제 옵션의 특징이죠. 예,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예, 유럽식 옵션의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이다. 예, 이제 미국식 그러면 아무 때나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유럽식 그러면 이제 만기 때만 권리 행사하는데 이제 유럽식 기준으로 이제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되냐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예, 미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콜 프리미엄은 예, 커야 돼요. 뭐보단 커야 되냐면 예, 기초자산 가격과 예, 요게 뭡니까? 이제 예, 액면 X 이제 옵션의 행사 가격 있죠? 예, 행사 가격 X가 들어오는 채권의 현재 가치. 예, 그거보다는 커야 되고, 기초자산 자체보다는 클수 없다, 프리미엄이. 요걸 갖다가, 이제, 요렇게도 쓸수 있죠? 행사 가격의 현가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쓸수 있다. 요렇게. 자, 요건 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에서 요 행사 가격 현가, 행사 가격 뺀게 내재 가치 아닙니까? 요게 내재 가치인데, 프리미엄은 시간 가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보다 이제 커야 된다 이겁니다. 내재 가치보다는 이제 크게 거래돼야 될 것이고, 예, 기초자산보다는 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예, 콜을 살 이유가 없죠. 기초자산을 사는 게더난 거니까.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예, 본드의 현가, 채권의 현재 가치보다는 이제 클 수가 없다. 요게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예, 풋옵션은 예, 권리 행사하면 이제 행사 가격만 들어오는데 예, 그 프리미엄을 행사 가격보다 크게 주고 산다는 것은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한선은 어떻게 돼요? 내재 가치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예, 요거보다는 이제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비싸야 된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한선, 상한선. 예, 요걸 이제 말로 얘기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말로 하나씩 봐볼까요? 1번. 콜옵션 현재 시점의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가격보다는 작아야 된다. 맞죠? 작다. 2번. 콜옵션 현재 시점의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현재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할인가를 뺀 값보다는 작다가 아니고 커야 되겠죠? 지금 요걸 얘기했으니까 요거보단 커야 된다. 그게 틀렸고. 세 번째, 풋옵션 현재 시점의 프리미엄은 행사 가격 현재 할인가보다는 작다. 예, 요게 이제 행사 가격에 할인한 거죠. 현재 가격이니까. 그걸 이제 BT라고 이렇게 쓰는데, 예, 그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네 번째, 풋옵션 현재 프리미엄은 행사 가격 현재 할인가에서 기초자산 현재 가격을 뺀 값. 예, 요거 뺀 값보다는 크다. 예, 저 수식을 이제 말로 바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이제 풋콜 패리티. 옵션은 그 풋콜 패리티라는 게 있죠. 풋옵션, 콜옵션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시. 그래서 이제 현물 풋콜 패리티 그러면 P 플러스 S는 C 플러스 BT. 요것도 이제 현가. BT. 예, 항상 이제 요거 요렇게도 쓸수 있고 또는 지수 함수로 EA 마이너스 RT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 관계, 요게 풋콜 패리티죠. 예, 풋 프리미엄하고 기초자산 가격의 합은 콜 프리미엄과 얘네들 이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거기에 이제 액면 X의 채권의 현가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론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죠. 같으면 콜 풋은 균형이고
요게 깨지면 예, 불균형이 생겼다는 건데 요걸 통해서 풋골 페리트를 통해서 이제 그 합성 포지션 만들어내는 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균형이 깨졌을 때 이제 차익 거래 할 수 있고요. 컨버전 리버설 이렇게 차익 거래. 그다음에 요게 예, 포트폴리오 예, 보험 전략에도 속하죠.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요렇게 갖고 있거나 요렇게 갖고 있으면 이게 예, 보험에 들은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성 포지션, 3번은 합성 포지션 문제죠. 자, 그 박스 내용을 보시면 콜을 매도하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채권 매도했다는 뜻이죠. 채권 매도는 예, 자금 차입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그거하고 동등 포지션을 골라봐라. 그러면 요 풋콜 페리티를 이제 응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준 게 뭐예요? 콜을 매도하고 채권도 매도했다 그랬으니까 예,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예, 이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취한 거죠. 그러면은 이쪽 좌변 P 플러스 S도 마이너스를 취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요거하고 같은 포지션. 그러면 요거 골라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응용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풋 매도 주식도 매도하는 거죠. 풋 옵션 매도 주식 매도. 1번이네요. 1번. 예, 주식 매도라는 건 이제 주식을 빌린다. 빌려서 매도해야 되니까 대차거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차거래. 여기서 요 채권을 좀 볼게요. 이 채권을 매수한다 이렇게 예, B가 이 채권인데 예, 채권을 만약에 이제 매입하는 포지션을 갖게 되면 요게 다른 말로 뭐하고 똑같아요? 자금 운용. 채권 사는 건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거죠. 무위험 이자율로.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한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매도인데 이것은 자금 차입하고 똑같은 말이다. 또는 자금 조달. 예, 요 표현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동등 포지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풋 매수는 요거 요쪽으로 넘기면 되고 콜 매수를 합성할 때는 B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예,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역시 이 풋콜 페리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도 또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예, 포트폴리오를 보험에 들은 것처럼 이제 운영하는 기법이죠. 크게 보면은 이제 상승 잠재력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한다 이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추구하면서 하락 방어벽을 이제 구축하면서, 그러니까 예, 손실을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법. 그게 PI 전략에 들어가죠. 예, 이렇게 하다면 이제 손익 구조가 콜 매수처럼 나옵니다. 콜 매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콜 매수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손실을 제한하면서 이제 수익을 그대로 추구하는.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죠. 상승 잠재력은 주식 포트폴리오죠. 주식을 사가지고 하락 방어벽은 풋 옵션을 매수해서 예, 풋 가지고 하락 방어벽 구축하고 풋 매수해서 예,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호적 풋. 풋 전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 하면 이제 프로텍티브 풋이 되는 거죠. 프로텍티브 풋. P 플러스 S. 이게 예, 풋콜 페리티의 좌변이죠. P 플러스 S.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고 요 하락 방어벽을 갖다가 채권으로 하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예, 콜을 사가지고 콜 옵션을 매수해서 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을 채권의 이자를 가지고 콜을 샀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현금 뽑아내기 전략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현금 뽑아내기. 요거는 풋콜 페리티의 우변이죠. C 플러스 BT 우변. 그다음에 자 요것은 옵션을 직접 이용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옵션을 골라야 되고 또 프리미엄이 들어가니까 이제 복제하는 거죠. 옵션을 이용하지 않고 상승 잠재력은 주식, 하락 방어벽은 채권. 요걸 이제 동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비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죠. 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식 비율을 올리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식을 팔아서 채권 비율을 높여가지고 안전장치 해놓고. 예,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주식 채권 재조정하려고 그러면 계속 샀다 팔았다 이렇게 교체해야 되고, 역시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 상승 잠재력 주식 갖고 하고 하락 방어벽을 선물을 이용하는 거죠.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선물을 매도해서
매도해야지 하락장에서 방어가 되는 거죠. 이거는 헤지 개념에서 나왔다. 그래서 동적 헤징 전략. 동적 헤지. 근데 이 매도 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절하는 거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도 비율을 늘리고 안전장치 하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안전장치 필요 없으니까 예, 매도 비율을 좀 줄이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예, PI 기법을 이제 만드는 거. 그러면 요 4번 문제는 요 예, 저 종류만 물은 거죠. 요 이름. 예, 이름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그럼 1번 동적 해칭. 요 네 번째 들어가고 2번 컨버전. 컨버전 전략은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 아니죠. 차익 거래 전략이니까 걔는 해당되지 않고. 3번 보호적 풋. 예, 그게 풋을 매수해서 하는 거. 4번 동적 자산 배분. 예, 그게 주식 채권 가지고 하는 거. 그럼 이제 하나 빠진 게 뭐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현금 뽑아내기. 예, 현금 뽑아내기 전략. 채권과 콜 매수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예, 5번으로 가볼까요? 역시 이제 차익거래. 차익거래 문제 볼게요. 이것도 푸콜 패리티에서 나온 거죠. 푸콜 패리티 균형이 깨지면은 이제 차익거래가 가능해지죠. 그 이제 5번. 그 상황을 봤더니 부등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 푸콜 패리티 부등식이 이콜이 아니고 예, C쪽이 큰 거죠. C쪽이. 그러면 이제 콜이 고평가 됐다는 뜻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이퀄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쪽이 지금 시장에서 고평가돼 있다는 거고 이쪽이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겠다. 그러면 차익 거래는 예, 역투자 방식이니까 고평가된 거 팔고 저평가된 거 사서 이렇게 차익 거래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콜부터 써볼까요? 콜은 고평가됐으니까 콜은 매도해야 되고 풋은 저평가돼 있으니까 매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는데 매도 하니까 이거는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매도하는데 요 이제 채권이죠. 요거 예, 채권 매도. 채권 매도는 자금 차입하고 똑같아요. 자금 차입. 그러니까 요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포지션 취해서 차익거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거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하면 요걸 합성 선물 매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합성 선물 매도. 그러니까 요게 요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한 거하고 이제 똑같다는 거죠. 요 이제 행사 가격이 있을 때 콜을 매도했다 그러면 콜 매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풋 매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합성하면 이렇게 마치 선물 매도한 모양이 되니까 합성 선물 매도, 네, 기초 자산 매수, 뭐 채권 발행 매도.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콜이 고평화 됐으니까 이게 지금 컨버전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컨버전. 예, 그러니까 요 상황 하나를 보고 포지션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게 컨버전 전략이다. 예, 이런 게 다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의 답이 뭡니까? 지금 요 포지션 콜은 매도, 풋은 매수, 기초 자산 매수, 그다음에 자금 차입. 2번이네요. 2번. 예, 2번이 컨버전이고 컨버전. 예, 반대로 이렇게 만약에 부등식이 나와 있다 그러면 뒤집어야 되겠죠. 풋이 고평가 됐을 때 하는 거 이걸 리버설이라고 부르죠. 반대일 때를 이제 리버설. 리버스 컨버전에서 나온 말이죠. 리버설. 이렇게 이제 차익거래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지금 3번, 4번, 5번 요 핵심 문제를 통해 갖고 푸콜 패리티가 어떻게 이제 출제되는지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제 그걸 본 거고요. 예, 이제 역시 6번도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항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예,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콜 옵션의 적정 가격. 자, 어떤 주식이 주식의 수익률 분포가 예,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이렇게 가정할 때 자, 기초 자산이 지금 100하고 행사 가격은 95짜리고 예, 근데 이제 그 1기간 모형인데 이제 1년 후에 만기가 이제 1년 후인데 1년 후에 주가 상승률은 15%라고 가정하고 하락률은 10%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상승률, 하락률. 예, 그리고 시장 무위험 이자율은 6%일 때 예, 콜옵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봐라. 이항 원리를 이용해서.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예. 일단 지금 예, 기초 자산이 현재 100하고 있는데 요게 두 가지 가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올라갈 때 15% 올라가니까 100에 15% 올라가면 115가 되겠죠? 그리고 100에서 하락률은 10%라고 그랬으니까 90.
그러면 예, 만기 때 115나 90, 두 가지 가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콜이 있어요. 근데 행사 가격이 95짜리네요. 얘가 얼마 하는지 얘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만기 때는 예, 얼마 할지 알 수 있죠. 가치가 얼마 나오는지. 왜 주가가 115하면 얘는 ITM 콜이 되니까 요 차 20만큼 내재 가치가 나오고요. 90대면 이거 외가격 되니까 가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시장 금리는 예, 무이험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6%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데 먼저 요 기초 자산의 만기 가치부터 보는 겁니다. 기초 자산 만기 가치는 예, 요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금리만큼만 올라가면 되겠다. 그러면 현재 100이니까 100 가로 1 플러스 6%니까 0.06 이퀄 만기 가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115나 90 두 가지 가격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115 될 가능성을 P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승 시 헤지 확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상승할 때 헤지 확률. 이게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P라고 놓고 90으로 끝날 확률은 1-P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P를 계산하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약간 작업이 들어가지만 이제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P를 찾으시면 0.64가 나와요. 이게 상승할 때 이제 확률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콜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콜 현재 가치는 자, 만기 가치가 요 두 가지 아닙니까? 만기 가치가 20. 근데 20이 될 가능성이 P니까 P 더하기 제로로 끝날 가능성은 1-P. 근데 P는 여기서 계산했죠. 그러니까 0.64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0.64. 근데 이것은 만기 가치고 예, 지금 현재의 가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을 다시 금리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금리를 나눠가지고 현가를 계산하는 개념이죠. 1 플러스 R로 나누는데 R이 6%라고 그랬으니까 0.06. 그러니까 1.06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시면 요 만기 가치 요게 12.8 이렇게 나올 거예요. 12.8. 예. 그리고 요걸 1.06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예. 그게 이제 현재 가치. 예. 그러면 답은 2번. 12.08. 예. 요게 나올 거예요. 요게. 자, 요거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제 기초 자산 만기 가치를 식을 이렇게 만들고 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P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예, 콜이 만기 때 20 또는 0 그랬으니까, 예, 20에다가 P를 곱하고, 그럼 0 쪽은 이건 0이 되겠죠? 예, 그럼 이건 만기 가치고, 우리는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금리로 나눠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요렇게 이제 풀어내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원칙인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확률 계산하는 이런 식이 있어요. U 플러스 D, R 플러스 D. 예, 이런 이제 공식이라면 공식인데, 요걸 혹시 기억하시면은 요 첫 번째 단계 쉽게 할 수 있죠. 상승률 플러스 하락률, 금리 플러스 하락률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지금 상승률이 15%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15. 하락률은 10%니까 0.1. 예, 하락률도 크기만 보는 겁니다. 크기. 그 다음에 금리는 0.06 플러스, 예, 하락률 0.1.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아마 0.64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쉽죠. 바로 이렇게 식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셔도 돼요. 요걸 기억해서 예,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 되니까. 네, 6번 꼭 예, 계산을 해보시고요. 이제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7번. 예, 이제 이항 모형 말고 블랙숄즈 모형 가지고 원래 예, 옵션 가격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옵션 가격 모형 그러면 블랙숄즈 모형이 있는데 블랙숄즈 모형은 계산 문제는 날 수가 없고 가정. 예, 블랙숄즈가 어떤 가정하에서 옵션 적정 가격을 이제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냐. 그 가정인데 1번. 미국식 콜 옵션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식이 아니고 유럽식을 전제로 했죠. 유럽식. 예. 유럽식이 단순하니까 그거 틀렸고요. 유럽식을 대상으로 이제 계산하는 모형이고 예,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고 무위험 이자율로 무제한 차입 대출이 가능하다. 예. 항상 이제 현가를 계산할 때 금리가 들어가는데 금리는 항상 무위험 이자율을 가정하는 겁니다. 무위험 이자율을 가정했다.
그럼 원하면 언제든지 차입할 수 있고 또 대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예, 금리가 다르다 그러면 틀려요. 투자자 위험 선호도하고 무관하게 무위험 이자율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은 배당이 없다라고 가정했고 또 거래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했어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것보다 단순.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를 적용하고 무위험 이자율도 변하지 않고 예, 시장의 그 변동성도 변하지 않고 유럽식, 미국식 있으면 미국식보다 유럽식이 단순하죠. 그리고 거래 비용 안 들어가는 게 완전 경쟁 시장 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배당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좀 전에 우리 풋콜 패리티의 그 시기나 요 적정 가격 구하는 거나 다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풋콜 패리티도 그렇고 예, 이제 배당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예, 이제 8번부터는 예, 민감도 지표 델타 감마 베가 세타로 델타 감마 베가 세타로 자, 이제 옵션 가격에 영향 주는 팩터들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죠. 이제 기초 자산, 그다음에 행사 가격, 변동성, 잔존 기간, 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션 가격에 영향 주는데 그럼 기초 자산이 변할 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또 예, 변동성이 변할 때 시간이 변할 때, 금리가 변할 때, 그래서 이제 델타라는 지표가 있죠, 여러분. 델타, 인풋, 아웃풋, 모호 변화에 대한 모호 변화죠.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대한 예, 옵션 가격, 프리미엄 변화를 보는 거죠. 변화분, 요걸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뭐 0.5, 0.7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감마라는 지표가 있죠. 감마는 인풋은 똑같아요. 기초자산 변화분에 대한 델타 변화분을 보는 거죠. 요 델타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게 감마고 세타 시간이죠. 예, 시간 변화분에 대한 옵션 가격 변화분 베가 변동성과 관련된 거죠. 시그마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로, 금리죠. 예. 금리 변화분에 대한 옵션 가격 변화분. 그 움직임을 이제 수치로 만들어가지고 미래 가격을 예측하겠다는 거다. 미래 프리미엄.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이 중에서 이제 델타가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8번, 델타 문제 볼게요. 델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콜옵션의 델타는 0에서 1, 풋옵션의 델타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값을 갖죠. 예, 기초자산이 상승할수록 델타는 커지게 돼 있어요. 하락하면 작아지게 돼 있어요. 델타는 기초자산이 올라가면 커지고 콜풋 다 커집니다. 떨어지면 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델타는 프리미엄 변화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가속도라 그러면 안 돼요. 감마는 가속도지만 예, 델타는 1차 미분이기 때문에 속도. 4번, 예, ATM, 등가격이죠. 등가격 옵션의 델타는 0에 가깝다. 틀렸죠. 0에 가까운 것은 외가격이죠. 예, 등가격은 0.5에 가깝죠. 0.5. 자, 그럼 이 델타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이 분모 분자를 이렇게 잘 보시면, 콜의 델타는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양수로 표기되고. 왜냐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리고 얘가 변하면 얘도 조금은 변해야 되고, 얘보다 프리미엄이 더 많이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0에서 1.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0. 왜냐하면 분모 분자가 반대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은 기초자산이 올라갈 때고 이쪽은 기초자산 하락할 때다. 그러니까 기초자산 올라가면 콜풋 다 커지는 거죠. 떨어질 땐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ITM 옵션은 ITM 옵션일수록 수치는 1에 가깝죠. 왜냐하면 프리미엄 비싸기 때문에 이 분자 변화가 큰 거죠. ATM은 중간값 플러스 마이너스 0.5, OTM은 예,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예. 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물었고 지금 또 이 델타는 이런 특성이 있죠, 여러분. 콜풋 동일한 행사 가격에 콜의 델타와 예, 삼각형이 델타죠. 콜의 델타와 풋의 델타, 절대값을 더하면 반드시 1이 된다는 거죠. 1,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0.7하면 얘는 풋은 안 봐도 마이너스 0.3 하겠다.
예. 왜 절대값해요? 이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옵션으로 헷지할 때이 옵션 델타의 역수가 헷지 비율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델타는 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자, 8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9번. 예, 나머지 지표들 요 네 개 지표를 이제 묶어 가지고 한번 9번을 통해서 볼까요? 자, 감마는 기초 자산에 대한 2차 미분 값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델타 변화를 살펴보는 지표다. 맞네요. 2번. 배가는 프리미엄 변화의 가속도를 의미한다. 아니죠. 프리미엄 변화의 속도가 델타고 가속도가 감마고 감마죠, 감마. 배가가 아니고 2번이 틀렸네요. 배가는 예, 변동성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변화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타는 시간 경과에 따른 옵션 가치 변화분을 나타내는 지표다. 맞고요. 예, 그다음에 콜 옵션의 로. 로는 예, 콜과 풋이 반대인데 콜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양으로 표기되고 양의 값, 풋은 예, 음의 값으로 표기된다. 음의 값. 예, 로. 로는 콜은 양수, 풋은 음수. 예, 그렇게. 왜냐면 분모 분자가 같은 방향이고 풋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0번으로 가볼까요? 요것도 이제 민감도 지표인데 가장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런 동일 부호를 갖는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콜 옵션, 풋 옵션 부호가 동일한 거. 그러니까 델타, 감마, 베가, 세타, 로가 있는데 콜, 풋 부호가 동일한 거. 둘다 플러스냐, 둘다 마이너스냐. 여기서 이제 플러스라는 것은 포지티브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플러스다. 부호가 양이다. 그러면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한 포지션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이 수치가 작아져야 유리한 포지션은 음의 값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델타가 커지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초자산이 주가일 때 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델타는 방향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델타 커지죠. 주가 떨어지면 델타 수치는 작아져요.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감마가 수치가 커지는 것은 주가가 급변한다는 의미고, 횡보하면 작아져요. 그다음에 세타가 커진다는 것은 예, 만기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만기가 도래해서 시간 가치가 많이 하락하는 옵션이라는 뜻이에요. 베가가 커지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입니다.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로가 커지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상승한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자,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을 한번 봐볼까요?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식으로 주면 이거 매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콜 옵션, 그럼 매수. 예, 매도가 아니고 매수. 그러면 콜 옵션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풋 옵션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콜 옵션은 주가가 올라갈 때 좋죠? 주가가 상승해야 되니까 델타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제 매수자는 급변해야 좋겠죠? 급변해야지 플러스 나고 손실은 제한되니까.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면 안 좋죠, 이것은. 지금 손해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매수자는 만기가 길어야 되고 변동성 당연히 커야 되고, 콜은 금리가 올라갈 때 프리미엄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양의 값을 갖고, 풋옵션은 주가가 떨어져야 좋으니까 델타가 작아져야 되겠죠? 네거티브. 급변하는 게 좋죠? 매수자는 항상 급변하는 게 좋습니다. 만기는 길어야 좋은 거죠. 도래하면 안 좋고 변동성 커야 좋죠. 뭐 아니면 도니까. 예, 금리하고는 이제 반대죠. 네거티브. 그러면 부호가 동일한 거뭐 있어요? 동일한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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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풋이 동일하네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번 델타와 베가 아니죠. 델타는 반대 부호를 갖죠. 베가는 동일하지만 2번 델타와 감마, 그것도 델타는 반대 부호고, 3번 감마와 베가, 예, 감마하고 베가는 콜풋이 동일 부호죠. 요두 개는. 그다음에 감마와 로, 로가 다르죠. 로가, 로가. 자, 요런 형태로 날 수도 있고, 단순히 이렇게 이제 콜 옵션을 설명했다 그러고 양의 값을 갖냐, 음의 값을 갖냐 이런 식으로도 날수 있죠. 자, 이제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부터가 이제 장애 옵션. 예, 장애 옵션. 자, 장외에서 거래되는 이제 표준형이 아니고 이제 비표준형이죠. 장애 옵션은
한 이제 20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외워야 되겠죠?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가 장애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옵션과 뭔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표준 옵션은 콜풋, 요 가치를 계산할 때 만기 종가와 사전에 정한 행사 가격, 얘는 행사 가격과 만기 종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계산하는데, 요 기초 자산이나 행사 가격을 미리 정하지 말고, 요것도 만기 종가를 꼭 쓰지 말고, 예, 평균을 쓰자. 또는 최대값, 최소값으로 계산하자. 뭐 또 예, 사다리 간격을 만들어 놓고 계산하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장외에서 계약 맺는 건데 그걸 이제 표준화 시켜 놓은 거죠. 아, 저 그 정형화돼 있는 것만 그 중에서 많이 거래되는 것만 이제 추렸는데 20가지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요 장외 옵션도 그룹들이 있어요. 경로 우전형이냐, 시간 우전형이냐 뭐 그런 이제 그룹들이 있죠. 그럼 11번은 경로 우전형 장외 옵션. 가격 경로 우전형. 그래서 최대값을 사용했냐, 평균값을 사용했냐,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기억. 요게 이제 무슨 옵션인지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죠. 너가웃 옵션은 계약 기간 중에 기초자산 가격이 그 촉발 가격에 도달하면, 예, 배리어를 건드리면 옵션이 소멸되는 게 너가웃이죠. 예, 이것은 배리어 옵션을 얘기하는 거죠. 배리어 또는 경계 옵션. 경계. 니은은 뭡니까? 옵션 만기일까지 기초자산 가격 중에서 옵션 매수자가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행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행사 가격을 나중에 정하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이게 룩백이죠. 뒤를 돌아다 보고 최대값, 최소값으로 한다. 룩백. 디귿. 기초자산 가격이 미리 설정된 1년의 가격 수준에서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를 행사 가격으로 해가지고 수익구조를 결정한다. 미리 정한 가격 수준. 그게 사다리죠. 사다리 몇 칸까지 갔냐? 예, 레더. 사다리가 레더니까. 예, 디귿은 레더 옵션. 리을. 기초자산 만기 시점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기초자산 평균 가격이 옵션 수익 구조를 결정한다. 평균을 사용했다. 그럼 평균 옵션이죠? 평균 옵션. 또는 이걸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시안 옵션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4번이 틀렸네요. 클릭헤드 옵션은 이게 아니고 뭡니까? 클릭헤드 옵션은 미리 시점을 정해놓고 1개월 후, 2개월 후 이렇게 미리 정한 시점마다 정산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옵션이죠. 정산 재조정. 시점을 정해놓고. 자, 12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첨점 수익구조형 형태. 첨점 수익구조는 점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수익이 났다가 안 났다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수익이 증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자, 기억. 옵션이 행사되어야만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로 이렇게 계약 맺는 거. 이게 조건부 프리미엄 옵션이죠? 또는 후불 옵션. 후불 옵션.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 프리미엄을 정하는데, 예, 실제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건 만기 때 주고받는데, 만기 때 무조건 주고받는 게 아니고, ITM 옵션이 됐을 때만, 옵션이 ITM으로 끝났을 때만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로 이렇게 계약 맺는 이런 옵션이 조건부 프리미엄 옵션. 조건부다 이거예요. 또는 후불. 예, ITM이 되면 무조건 프리미엄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 예, 만기 당일에 내각이업 상태일 때 무조건 정액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만기 때 ITM이 됐냐. ITM이 됐으면 무조건 정액. A 이렇게. 예, 얼마 ITM이 됐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게 디지털이죠. 디지털인데 all or nothing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주거나 안 주거나. all or nothing. 맞고요. 디귿. 자, 만기까지 기간 동안 한 번만 내각이역 상태였으면 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만기 때 ITM이 됐냐, 한 번이라도 만기 도중에 ITM이 된 적 있냐. 네. 만기 때 따지는 게 all or nothing이고요. 디지털인데 한 번이라도 ITM 됐으면 정액을 지급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원터치죠. 원터치. 한 번이라도 원터치. 4번. 예, 만기 시점까지 금리가 7%에 도달하거나 초과해서 오르면 무효가 되는데 그 대신 금리가 7%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이하에서 움직이면 무조건 수익 10을 지급하겠다. 이러면은 무조건 10을 주니까 디지털이고 7%라는 게 배리어니까 그게 섞여 있어서 걔는 디지털 디지털 배리어 옵션 이렇게 부르죠. 그 리을은 디지털 배리어. 디지털하고 배리어가 섞여 있는 거죠. 샤우트가 아니죠, 여러분. 샤우트는 그 경로 우전형에 들어가는 거죠. 옵션 보유자가 오늘 하겠다, 내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때 정산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풀면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의미, 이건 비교적 쉬운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그 내용만 묻는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되겠어요. 13번. 자, 요번에는 시간어 전형 옵션이 있죠? 시간하고 관련된 거. 그럼 미국식, 유럽식, 버뮤다식, 뭐 선택 옵션 이런 것들인데. 자, 기억은 뭘까요? 만기 이전 일정 시점에 콜인지 풋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옵션일 뿐이고 만기 시점에 가가지고 콜로, 풋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 옵션이고. 니은. 미리 정한 몇 개의 시점에서만 권리 행사한다. 미리 정한 몇 개의 시점. 자, 만기 때만 권리 행사하면 유럽식이고 아무 때나 권리 행사하면 미국식인데 그 중간 성격이죠. 그럼 미국과 유럽의 중간 버뮤다죠, 버뮤다. 버뮤다 옵션이죠. 미리 몇몇 시점을 정해놓고 권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럼 이 니은은 틀렸네요. 유럽식이 아니고 버뮤다. 디귿. 예, 만기 이전에 아무 때나 한번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만기 이전에 아무 때나 미국식이죠. 미국식. 리을. 미래 특정 시점에서 당일 기초자산가 가격과 같도록 행사하기 위해서 정된 또 다른 옵션을 획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옵션을 또 계약 맺는 거. 이게 행사가격 결정 유예 옵션이죠. 말이 긴데 행사가격 결정 유예 옵션. 자, 14번으로 갈게요. 계속 그 종류들을 일단 쉽게 그 의미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후 전형 장애 옵션에 대한 연결이다. 잘못된 것을. 근데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거기 시간후 전형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시간후 전형이 아니고 기초자산이 여러 개 있어. 이제 다중변수 의전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다중변수 의전형.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여러 개 설정된 거죠. 이제 말을 좀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기억. 둘 이상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두개 이상이고 그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거, 제일 많이 떨어진 거, 뭐 이런 걸로 수익을 계산하는 게 무지개죠,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니은. 여러 개의 기초자산을 놓고 각각 다르게 행사가격도 설정한다. 그러니까 기초자산도 여러 개, 행사가격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설정했다. 계약을 맺었다. 다중행사가격. 행사가격 여러 개니까. 디귿. 수익 구조가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 절대치에 의존한다. 절대치. 피라밋이죠, 피라밋.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이렇게 벌어지면 기초자산과 행사 가격 절대값으로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질수록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이 커지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피라밋이라고 부르죠. 피라밋. 틀렸네요. 스프레드는 어떤 겁니까? 스프레드는 이런 거죠. 기초자산과 기초자산 차와 행사가격 차. 그러니까 두 개의 기초자산 가격 차가 수익에 영향 주도록 계약 맺는 거죠. 이게 스프레드죠. 리을.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외화 표시 수익이 발생할 때 미리 정한 환율로 결제한다. 그러니까 화폐가 다르다? 화폐가 다르다? 이런 말로 하면 퀀토 옵션이죠. 이종 통화. 퀀토. 15번. 복합 옵션. 예, 요거는 이제 어떤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별개죠. 복합 옵션. 다른 말로 중첩 옵션. 중첩. 영어로 하면 컴파운드 옵션인데요. 이 복합 옵션은 옵션에 대한 옵션입니다. 옵션에 대한 옵션. 그러니까 옵션의 기초 자산이 또 다른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걸 사고 팔 권리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예, 콜에 대한 콜. 근데 요 콜과 요 콜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 프라임, 그다음에 풋에 대한 콜, 그다음에 콜에 대한 풋, 풋에 대한 풋. 그러면 지금 요게 중첩 옵션이고, 요게 중첩이고. 예, 복합 옵션이라는 거고, 요걸 갖고 있는 거고, 요게 기초 옵션이 되는 거죠. 기초 옵션. 기초 자산. 그러니까 요걸 권리 행사하게 되면, 지금 내가 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를? 요거를. 그래서 나중에 요 콜, 프라이, 매수 포지션을 취득하게 되고, 요걸 권리 행사하게 되면, 풋을 살 권리니까 푼 매수가 들어오고, 요것은 팔 권리니까 콜 매도, 요걸 취득하게 되고, 요것은 앞에 풋, 프라임, 요걸 매도, 팔 권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나중에 콜을 매수하거나 풋을 매수하거나 이 매도하는 건데,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권리만 갖겠다 했을 때 복합 옵션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요 중첩 옵션에 행사 가격이 있어요. 얘도 행사 가격이 있고 다 다른데 얘 행사 가격은 예, 요걸로 사거나 팔 권리잖아요. 근데 옵션을 사고 팔 때는 프리미엄으로 사고 파니까 이 중첩 옵션의 행사 가격은 기초 옵션의 프리미엄을 얘기한다는 거. 자, 이래놓고 15번 봐볼까요? 복합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두 개의 행사 가격, 두 개의 만기를 갖죠. 예, 이 옵션, 이 옵션은 만기도 다르고 행사 가격도 다릅니다. 맞고요. 복합 옵션의 행사 가격은 기초 옵션의 프리미엄이 된다. 예, 요 복합 옵션, 얘의 행사 가격은 기초 옵션의 프리미엄이란 말을 예,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 풋 옵션에 대한 콜 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면 콜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풋이 들어오는 거죠. 앞에 게 풋, 요게 기초 자산이 되니까 앞에 게 들어오는 거니까 풋을 살 권리가 되는 거죠. 풋 옵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틀렸고. 4번. 복합 옵션은 헤지가 필요할지 불필요할지 불확실할 때 권리만 갖고 있는 거죠. 불확실할 때 이용하고 또 프리미엄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 옵션의 두 가지 특징. 그러면 헤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확실할 때 이용하는 거고 또 비용이 싸다. 프리미엄이 저렴하다. 자, 마지막 16번. 예, 장애 옵션 중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특이한 거. 예, 금리를 12% 마이너스 CD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채권 구조예요. 그러면 CD가 올라갈 때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많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집어 놨다. 인버스 플로터죠. 인버스 플로터. CD가 떨어져야 이자를 많이 주니까.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장애 옵션 문제들을 유형별로 그룹별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이름들을 점검해 본 거예요. 자, 이제 17번부터는 그 신용 위험, 시장 위험과 신용 위험, 장애 옵션의 그 문제들인데 잠시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